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거는 8월 30일 날 영등포을에 박용찬 후보 관련된 그런 재검표가 진행될 때 저녁 9시 무렵에 이제 그 대법원이 인천 연수원에 찍었던 모든 사진을 다 삭제했고 또 배춧잎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8월 30일 날 이제 저녁에 나와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8월 31일이 지나고 9월 1일 날 제가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새벽 1시 무렵으로 추정이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볼땐 도저히 그 내가 알고 있는 황교안이란 인물에선 나올 수 없는 글,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의 그런 수위가 아주 그냥 상한치를 치고도 남은 뭐 하이에나 떼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당신들은 공직자 아니라든지, 당신은 뭐 아주 사악한 폭력 집단이라든지, 이렇게 그 대법원을 나무라는, 그리고 또 법원 관계자들을 나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쓰신 겁니까?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절제되지 무슨, 않은 표현이 막 분출이 돼가지고 예, 제가 놀랄 정도였어요. 너무 분노해서 제가 그 인천 연수원 재검표 했던 당시 상황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원고 측이 이제 그 부정선거 증거물들을 사진 찍으려고 그랬어요. 가짜 투표용지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사진 찍으려고 그랬더니까 그걸 못 찍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왜못 찍게 하냐니까 자기들이 다 찍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 사진사가 공식적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우리들한테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긴 또못 찍었습니다. 자기들만 찍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그 사진을 원본도 안 보여주고 이게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이쪽 변호사들이 그 사진 좀 달라. 왜그저안 주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사진들 다 지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찍어서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변호사님들은 안 찍었는데 안 찍게 해놓고 그 안 다음에 지켜놓고. 자기들은 지워버린 거예요. 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참. 대법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선관위 직원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거 저 신청도 기각될 거다. 우리가 이거 열람 복사 신청을 해도 기각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열람 복사 신청이 기각되었어요. 정말 참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분노 안 합니까? 그래서 열람 복사를 해주기는커녕 사진 모두 삭제해버린 거. 이거 정말 법치주의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 제가 참 한밤중에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예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런데 그 표현이 너무나 이렇게 막 격렬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글쓴 분의 글을 읽으면서 글쓴 분이 어떤 심적 상태에서 글을 썼다는 거를 되게 이제 감지를 할수 있으니까, 아, 저는 뭐 그거는 상당히 이제, 그런데 이제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이제 배춧잎 투표지를 공개하는데 아마 이제 그런 황교안 후보의 격렬한 성토 발언이 상당히 저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내용을 또 방송을 내보내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 배춧잎 투표지가 사전 투표지가 나온 다음에 전문가들이 참관했던 김형철 예비역 공군 중장, 인쇄 전문가, 그다음에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원래 원본은 인쇄된 거였는데 프린트물로 감추기 위해서 앱선 프린트로 프린트를 했다는 게 이제 밝혀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방송이 또 나가고 나니까 일본에 있는 오카리나 리라 님이 앱선 프린터의 그런 매뉴얼을 공개를 해가지고, 앱선 프린터는 반드시 양쪽에 그 종이를 눌러주기 위해서 롤러가 지나가는 일종의 선로가 있는데 그게 2mm니까 어떤 경우도 양쪽에 2mm에서는 잉크가 뿌려질 수 없는데
어떻게 대부분이 만들어 놓은 것은 앱슨 프린트를 가지고 써서 프린트했다는데 마지막 끝까지 여백이 좌측 여백이 전혀 없이 초록색이 물들어 있냐.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가짜다 이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지는 아직 뭐 검찰 수사가 있어 봐야겠습니다만은 전달한 사람은 또 이동영 법원 사무관이 전달했단 말이에요. 조재현 대법관 바로 밑에서 일을 하는. 그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대법에서 제 증거가 이렇게 유출되거나 그런 게 법조인으로 활동하시면서 그런 사법부에서 증거물을 위조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으십니까? 사례가, 전례가. 사법부는 그런 서류 또는 증거들을 위조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곳입니다. 그런 사법부가 이런 위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아, 전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감히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는 없습니다. 법원에는. 뭐 행정기관 중에 이런 일들을 가끔 해서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되기도 하고 하지요. 제 기억에는 법원에서 이런 위조 사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지금 황 후보님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계신 거죠? 변호사지만 변호사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변호사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잘 아시니까 이제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검표장에서 이제 투표지가 감정목적물, 증거물로 이렇게 채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위가 일종의 공문서가 되는 거죠. 아, 제가 잠깐 뭐 요 카메라 조정 하나로 못 들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 이거는 뭐 좀 좀 예. 학구적인 질문인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이제 재검표 현장에서는 그 투표지 지위가 투표지지만 그게 이 이상한 투표지로 이렇게 판병이 돼가지고 대법원이 감정 목적물 증거물로 채택하게 되면 일종의 공문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공적인 성격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 공문서에 대한 위변조를 했다는 거죠? 공문서는 아니지만 예. 공문서에서 보관하는 문서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손을 댔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러기도 하고 또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고 예. 증거인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증거인멸이 확실히 되고 그렇구나. 그렇죠. 예. 뭐 내친김에 하나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재검표장에서 이상한 투표지를 수거한 다음에 이제 감정 목적물 하면 봉인이 될 텐데 그 원고 입회하지 않는 상태에서 봉인이 해제돼 가지고 누구나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법원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정당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식이라는 게. 예, 상식적으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전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알고 있는 법조는 그런 상식을 지키는 곳이 법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이해득 씨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7분 가운데 4분을 부정선거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맨 먼저 그런 PPT를 올리신 게 굉장히 저는 눈여겨봤는데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서 지키겠다는 그런 구호, 그거 맞죠? 처음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도 뭐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우선 목표지만 일단 표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뭐 여당의 유력한 그런 후보들도 모르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그런 이성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데 다들 이제 입을 다무시는 게 표 계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 이 문제를 그냥 본격적으로 표를 읽더라도 이 문제를 내가 거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다른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났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판단 내리신 겁니까? 저는 지금 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표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는 생각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불의가 예, 퍼져가고 있는데 이거를 정부가 저지른 것이고 사법부가 저지른 것인데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언론이 해야 되는데 언론은 의도적으로 이거를 이제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예, 내려놓고 있습니다. 예. 보도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 생겼는데, 제가 제 어떤 이해, 막 유불리를 따지고 시간 배정하고 뭐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거짓 사실이라고 하면 제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전문가가 판단한 팩트입니다. 국민들이 이거 사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든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은 법치와도 직결되는 것이고 직결되는 것이다. 정의와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법치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정의 예. 언제 어디가서 찾겠다는 겁니까? 이 정의가 무너지고 선거 정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다음 선거 하나만 한데 지금 뭐 다른 거 얘기를 사실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것만 딱 하고 싶었었는데 우리 약속이 세 가지 공약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앞에 거두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그저 흔히 볼수 있는 이런 것보다도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가 무너지는 법치 붕괴의 현장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세하게 뭐 그것도 시간이 짧아서 뭐좀 급하게 이렇게 하고 다 말씀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보여드릴 만큼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었습니다. 예. 황교안 후보께서 이제 그 말씀 중에 그 불의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표 계산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황 후보가 4분짜리 부정선거의 사례에 대한 것을 이제 지적하고 대책을 내놓는 그 영상을 이제 배편집해가지고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그 앞에 사실을 사실이라 말하지 않고 정의를 정의라고 말하지 않고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영상을 풀었는데, 저하고 이제 문제인식이 상당히 이제 일치하구나.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 굉장히 기쁩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이 부정선거 문제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 문제를 어떻든 해결해야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 온 사람들이 황교안 후보가 3대 정책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것. 그러면 당신 대안이 뭐냐?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이 뭐냐? 그 부분이 아주 핵심을 그냥 그대로 공략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수개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게 대안이다. 이제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것이 제 기억에는 2012년 같습니다. 예. 시행은 아마 2013년부터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도입되자마자 첫 번째 선거부터 계속 시비가 있었습니다. 뭐저 가짜 투표가 있다느니 뭐 이런저런 시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부재자투표 제도였었죠. 예. 뭐별큰 문제가 없었었습니다. 새로 생기면서 국민들의 걱정을 크게 만든 사전투표제. 예. 국민의 뜻대로 이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제는 폐지되어야 된다. 폐지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전자개표를 하면서 또 많은 문제가 있다. 말썽들이 생겼고 의혹이 일어났습니다. 개표는 수개표로 전환해야 된다. 예. 시간이 몇 시간 더 걸리면 어떻습니까? 예, 문제가 전혀 없죠. 정의하고, 그렇죠. 정의로운 개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우리 양형이 너무 낮습니다.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앞으로 다음 선거만 안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대한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평생 못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나쁜 얘기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교도소에서 빛을 못 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한정은 사형입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사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신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 정말 내가 이거 부정선거하면 큰일 인생 난 거야. 망치는구나 이런 정도로 해야 여러 가지 걱정들이 일거에 해소된다. 또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원장들을 다
판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예. 이게 나중에 문제되면 법원 가지 않습니까? 법원 가면 또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말하면 소추관과 재판관이 같은 사람이 되는 같은, 예. 택입니다. 서로 견제해야 될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관위원장을 판사가 맡는 것은 이건 안 된다. 고쳐야 된다. 선관위원 중에 호선하게 돼 있는데 관행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전국 선관위원장을 다 판사가 맡았어요. 예. 대법관은 대법원은 대법관이 고등법원장들이 또 고등법원 판사들이 아니면 하다못해 작은 투개표소라도 판사가 예. 전부 다 100% 판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을 확 다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막 그것을 만약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분노하고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돼, 고쳐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